여러분, 생활문화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생활문화는 지역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자발적으로 행하는 모든 문화예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최근 포항시에 지역 주민의 생활문화에 도움을 주는 유익한 곳이 생겨났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고요? 저와 함께 우령포 아라예술촌으로 떠나보시죠. 오늘은 내가 예술가. 우령포 아라예술촌에선 미술작가들의 작품은 물론 다양한 예술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요. 지역주민들의 문화사랑방이자 새로운 창조의 공간으로 탄생한 우령포 아라예술촌을 소개합니다. 우령포는 뛰어난 절경과는 달리 문화소외 지역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령포 생활문화센터 아라예술촌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정말 멋진 곳에 와 있어요. 아니, 생활문화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저희 생활문화센터는요, 활동 작가님들과 지역 주민분들과 문화적 커뮤니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공간입니다. 그럼 생활문화센터는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어요? 우령포 지역 특성상 아이들의 놀거리가 부족하고 지역 주민분들의 문화 공간이 부족하여서 이제 지역 주민분들을 위한 문화 커뮤니티 공간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령포 생활문화센터 아라예술촌은 과거 초등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시민들이 보다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요. 소규모 전시실 등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물론이고요. 전문 예술가들의 활동 공간인 창작 공간도 마련됐습니다. 서양화부터 목공예, 일러스트까지 각자의 개성이 뚜렷한 5명의 입주 작가는 이곳에서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펼치고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와, 아니 멋진 그림들과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이곳은 어떤 공간인가요? 여기는 작가들이 같이 입주해서 작업도 하고 체험 공간 통해서 이게 지역분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면 이 아라예술촌이라는 곳에 어떻게 입주하시게 된 거예요? 조용한 바닷가 작업실 가는 게 저의 큰 꿈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인천처럼 공장지대도 많아서 포항이 아주 생산적이고 아주 활동적인 그런 공장지대도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두 공간이 합쳐진 공간이라서 한번 시도를 트라이를 해서 여기 붙어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이곳에선 활동 작가들을 중심으로 도자기 물레 성형 기법, 민화 그리기 등 시민들의 예술 활동을 유도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자신이 직접 디자인하고 간단한 가구를 제작해 볼 수 있는 DIY 가구 만들기는 이곳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와, 학생들이 무언가를 많이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네. 어떤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수업 2일차로서 원목을 이용해서 우리 가정에 필요한 작은 수납 박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나 실력은 어떤가요? 첫날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저는 14명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 생애 처음 만들어 볼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관심은 있었지만 배울 기회가 없어 그 꿈을 이루지 못했던 시민들은 이곳에서 직접 가구를 만들며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끼는데요. 직접 이렇게 가구를 만들어 보시니까 어떠세요? 집에서는 이렇게 망치질이나 이렇게 뭐 나무를 만질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만지고 하니까 너무 이런 오감 만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아라예술촌이 생겨서 좋은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평소에 좀 접하기 어려웠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서 되게 좋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목공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예산 문제 때문에 조금 이제 힘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무료로 또 이렇게 지원도 해주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아라예술촌은 주민 중심의 복합 문화 공간이자 생활 문화 교류와 협력의 플랫폼으로 기능할 예정인데요.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문화 커뮤니티 센터 아라예술촌. 포항 지역 생활 문화의 씨앗이 돼 지역 문화를 활짝 꽃피울 수 있기를 지켜보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문화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낼 아라예술촌. 여러분들도 창작의 기쁨을 느껴보시면 어떨까요? 생활문화는
나의 생존!